자, 세 번째.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자, A라는 집합이 자, 1, 2, 3, 4, 10까지 원소가 10개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 중에서 자, 자, 집합 A의 요 원소 중에서 소수를 반드시 포함한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다. 이 중에서 소수 보니까, 2, 3, 5, 7. 4개가 소수가 있네요. 요 안에는 총 10개 중에서 4개를 반드시 포함. 그러면, 자, 봐봐. 4개를 빼고 6개로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이 4개는 전부 다 강제적으로 각 부분 집합에 이어져 버리면 됩니다. 생각을 해봐. 그리고 봐봐. 자, 요거 뭐야? 여기에서 이제 봐봐.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봐. 요거는 딱, 야? 자, 별도로 다 빼가지고, 요렇게, 어떤 버퍼에다 딱 저장을 해놨다가 나머지 놈들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한 개짜리도 이렇게. 자, 1, 3이니까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짜리도 쭉 만들 거고, 두 개짜리도야 1, 4하고 또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1, 6,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요거 뺀 나머지가 다 마지막에 1, 자, 4, 6, 8, 9, 10하고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봐. 요 놈은 자, 총 몇 개일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 다 원래 10개였는데 요 4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버리는 거야. 지수다, 지수에서. 그래서, 6개로 만드는 거니까 2의 6승이 돼. 그래서 64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 3, 5, 7을 강제적으로 다 이어버리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나오잖아. 그렇지. 개수는 변화가 없지. 2, 3, 5, 7 이렇게 이어버리라. 여기도 2, 3, 5, 7 이렇게 이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어니까 요 개수는 변화가 없지. 요렇게 반드시 포함하면 그래, 반드시 포함하는 거를 위해서 10개 중에서 빼버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자, 봐봐. 네 번째 한 번. 반드시 미포함이야.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자. 요번에는 A라는 집합이 자, 1, 2, 3, 4, 5, 6이라는 게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봐봐. 얘는 자, 이렇게. 자, 짝수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 짝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 짝수 포함하지 않으니까 짝수 없애버려 아 전체 6개 중에 짝수 3개 없애버렸네 그럼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네 자 2에 총 6개였는데 포함하지 않는 3개를 빼 똑같이 그래서 2의 3승 8개다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는데 포함할 때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리 버프에 갖다 놨다가 나머지로 만들면 자동으로 다 이어버리니까 그런 개념으로 빼버린 거고 쟤는 아예 미포함이니까 빼버리라고 처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자 봐봐 이제 얘하고 얘가 결합되어 있지 이렇게 자 어떤 집합 A가 X바 X는 뭐 8 이하의 자연수였다고 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소수는 반드시 포함하고 자 4의 배수는 자 포함하지 않는 미포함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는 그러니까 자 소수는 저 안에 자 2와 3과 5가 4의 배수는 4와 8인 그래 바로 이렇게 가라 아 전체 8 이하의 자연수 NA가 8개네 반드시 포함하는 3개를 빼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2개를 빼라 2의 3승 8개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금방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 이렇게 자 부분집합 집합이다 얘는 원소가 아니다 집합의 개수 자 활용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이 딱 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이었다고 봅시다 B라는 집합도 주는 거예요 자 2, 4, 6이었다고 그런데 집합 B가 어떤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요거 봐라 이쪽이 크다는 뜻이다 이거 우리 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잖아 큰 쪽을 그런데 이 집합이니까 이제 동그랗게 해서 요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 얘가 얘도 그래 얘가 더 크다 이런 말이야 이? 자 그리고 얘는 A에 요렇게 돼 있다. 이 X라는 놈은 얘를 다 포함을 하지만 또 A의 부분집합이 돼. 그러니까 요거의 조건을 요렇게 딱 줍니다. 이럴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 이런다. 자, 봐봐라.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제, 한번 봐봐. 자, 봐봐. 집합 A가 여기에 있다. 집합. 집합 B가 여기에 있어. 부분 집합. 근데 여기는 2, 4, 6이 있고. 자, 나머지 1, 3, 5, 7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이 X라는 놈은 얘를 다 포함을 하고 또 A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X라는 놈은 이렇게 될 수 있어. B는 다 포함을 하고 A 안에는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러면, 어? 전부 다 부분 집합이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집합 X는 자, 뭐? 2, 4, 6. 원소 2, 4, 6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 아, B에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그리고 2번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 3번에서 했던 거에. 집합 A는 총 7개가 있는데, 세 개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그래. 2의 4승, 16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뭐,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끝납니다.